필로폰과 대마, 그리고 캔디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채팅앱 텔레그램이 이들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마약 관련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고, 마약 거래는 물론 조직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를 마약 세계로 유인하는 글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주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마약 유통의 중심으로 떠오른 속칭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조직을 지배해온 이른바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쓰는 마약 왕의 실체를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올해 1월 작성된 경찰 내사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필로폰 판매 조직 전세계 공범 관련 수사. 스스로를 마약왕이라 부르는 텔레그램 마약상 일명 전세계를 수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보고서입니다.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하는 자는 동남아 등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며 트위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중간 판매측들을 모집, 관리, 운용, 자금 전달을 하며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로 필로폰 밀수입 판매의 총 책임자이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가 이끌고 있는 마약 조직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구 조직입니다. 전 세계 패밀리 채널에는 10명의 중간 판매측들이 있었다. 서울 지역 중간 판매책은 른, 박, 삭, 진, 하이. 경상도 중간 판매책은 유로 아이스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대전은 그래 불상 지역 후리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전 세계 패밀리는 동남아 등지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유통해왔습니다.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대금을 받고 자신의 중간 판매책들이 사전에 필로폰을 소분하여 전국의 은닉한 장소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찾아가는 방법,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팔고 있는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이미 전 세계의 중간 판매책들 중 상당수는 경찰에 검거된 상태지만 마약왕 전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그램 마약방 등을 통해 활발히 마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미 올해 초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던 한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가 개설,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어떻게 마약이 거래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사고 파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방법부터 질 좋은 마약을 사는 방법, 심지어 마약 판매상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내용까지 마약에 대한 온갖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공범이 다 잡혔는데 공범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텔레그램 보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 그 계정도 바꿨잖아요. 네, 계정을 저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마약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뉴스타파는 취재 중 접촉한 마약상들을 통해 한때 마약왕 전 세계의 중간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한 마약사범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지만 이 마약상은 여러 차례 요청해도 끝내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민원실이요? 아, 네네네네네. 네, 선생님 매일 예약이 있으신데요. 네.
추미호 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취재가 속도를 내지 못하던 어느 날 경찰 내부 문서 하나가 취재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때 전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활동하던 마약 판매상 제이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였습니다. 신문 조서가 만들어진 건 2020년 2월 16일. 장소는 의정부 경찰서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관이 전 세계와 제이의 관계를 묻습니다. 피의자가 전 세계를 처음 알게 된 상황에 대해 진술해 보시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기 사건으로 외국인 전용 수용소에 2018년 5월부터 9월 추방되기 전까지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 세계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서 판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나요? 네. 사업을 하는데 필리핀에 있으니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마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어떻게 마약을 거래했는지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필로폰을 판매하며 전 세계와 어떤 식으로 업무 분담을 했나요? 전 세계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로폰 광고글을 올리면 이걸 보고 연락한 손님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제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확인되면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위치를 손님에게 전달해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세계로부터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강남 등의 지역에 숨겨놓았나요? 정확한 양은 모르고 전 세계가 퀵으로 보내면 제가 받아서 전 세계가 알려준 장소에 던져놓습니다. 피의자는 전 세계의 지시를 받고 2019년 11월경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20g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실명이 제2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전 세계가 어떤 사건으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필리핀 팜팡가라는 동네에서 한국인 3명이 살해됐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전 세계고 이 사건으로 전 세계의 박광렬이 수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본명은 바로 박광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광렬은 대체 누구이며 필리핀에 있으면서 어떻게 텔레그램 마약 세계의 대부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전 세계의 박광렬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서 또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 3명이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한 농촌 지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이란 제목으로 국내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그가 바로 박광렬이었습니다. 이후 붙잡힌 박광렬 공범의 판결문에는 박광렬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체류하던 박광렬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카지노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김X에게 살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김X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박광렬과 사전에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박광렬이 체포된 직후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박광렬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에서 3명을 하지만 송환 논의가 진행되던 중 박광렬은 수감돼 있던 필리핀 감옥에서 두 번이나 탈옥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인터폴은 즉시 박광렬을 적색 수배하고 뒤쫓았지만 현재까지 박광렬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졌던 박광렬이 탈옥한 지 1년도 안 돼
국내 텔레그램 마약 거래를 지배하는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취재진은 전세계가 바로 3명의 한국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광렬이란 사실을 경찰에게 밝힌 제이에게 편지를 보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기자님, 서신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선 시간이 급하다고 하지 않아요. 인터폴 회사 과하고 국정원에서 접견 왔는데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친구 마약은 판매가 되고 있겠죠. 접견은 언제든지 오시면 적극 협조할게요. 며칠 뒤 취재진은 제이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취재진과 마주앉은 제이. 그는 자신이 전세계 박광렬을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돈 때문에 신세를 졌어요. 변호사 비용도 내주고 그런 부분들을.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도움을 받다 보니 전화번호를 줬는데 희한하게 탈옥을 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일 좀 하자고요. 뉴스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핸드폰으로. 지금 길거리에 현상수배 포스터도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이는 필리핀에 숨어있는 박광렬이 어떻게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약은 어떻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보낸 건가요? 국제택배로 보내거나 사람을 구해서 공항으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퀵서비스로 나한테 마약을 보내면 내가 받아서 전달을 하고 우리나라 공항이든 국제택배든 다 들어와요. 하루에 6봉 들어와요. 지금까지 박광렬한테서 받은 마약은 어느 정도인가요? 광렬이가 여기저기 나름대로 거래처들이 많이 있어요. 도매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한 달에 쓰는 물량이 한 60k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1g에 몇십만 원 하잖아요. 1g에 내가 알기로는 4-50만 원 정도 하죠.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박광렬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광렬한테서 나는 필리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현재 왕렬이는 한국의 여기 어느 누구하고도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한국에 가족도 있잖아요. 절대 연락 안 해요. 이미 두 번이나 탈옥을 했잖아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이는 박광렬을 도와 마약을 유통해온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신세를 진 건 진 건데 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도소랑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커피나 음료수 같은 데 약을 넣는데 그냥 퐁당퐁당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잘못되게 만들더라고. 우리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 너무 많은 마약이 들어와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체포됐지만 탈옥한 뒤 텔레그램 마약방에 대부가 된 전세계 박광렬. 뉴스타파는 박광렬이 만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벌어지는 마약 유통의 실태를 다음 편에서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